운동이란 것은 매일 한다는 이 생각이 힘들지. 왜냐면 운동을 해도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제 내가 빨리 내가 지금 당장 아프니까 그 약을 빨리 찾는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달리 생각을 하면 또 달리 생각하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 빨리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것에 조금 부작용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어느 약이든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약은 하물며 저희들이 그냥 약국에서 사서 먹는 약에도 다 그 경고 사인이 있잖아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며 근육이 경직될 수도 있으며 간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런 모든 되게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문구들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머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진통제를 드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한 약이 잘 듣는다는 거는 그만큼 독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쵸? 파워가 그 힘이 엄청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모든 사물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항상 할 때도 이 뭔가 하는 이런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뭐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지만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지금 바로 나의 미래에는 바로 지금이잖아. 벌써 하셨잖아. 벌써 과거 요거 벌써 운동하셨잖아. 벌써 좋아졌잖아. 근데 이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50 넘고 나면 눈으로 확연하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과 확연한 차이가 나게 돼요. 육체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현재의 행위가 어떠한 나의 그 미래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행위 자체도 즐거워야 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욕망만 채우다 보니까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몸이 받아요. 몸이. 그래서 다 너무 그 여러 성형병에 걸리시게 되고 그러면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하자라는 거지. 미리 아니까. 왜냐면 저희 선배님들 저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희 부모님 솔직히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겪고 있는 것들 다 남들도 겪고 있는 거고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보면 다 거기 보면 다 너무나 그 미국 텔레비건 여기 텔레비건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그 인생의 고통이란 게 다 먹고 살찌워서 또 빼고 다 먹고 병들어서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되고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지.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거라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다른 일인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엄마가 아프면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식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그러한 생각이 온 가족에도 같이 엄마가 직접 요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라는 소리는 엄마가 건강하고 잘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뭐 가족관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먹기 때문에 어쨌든 가족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또 그 가족 또한 엄마가 아픈 병을 또 같이 갖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그냥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시고 그것이 운동이 됐던 뭐 다이어트가 됐던 일이 됐던 육아가 됐던 뭐가 됐던 그쵸? 맞나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 보이지 지키기가. 근데 나를 놓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이제 예전에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잠바를 안 입어. 그래서 잠바 이렇게 아주 추운 여름에 그 패딩을 안 입고 간대. 그래서 근데 나는 엄마 마음으로는 저 패딩을 꼭 입고 갔으면 좋겠어. 그건 제 생각이잖아. 근데 아들은 자기는 걔는 자기의 에고가 분명하게 있는 아이고 그것이 아무리 어린아이지언정 그 아기는 아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인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억압을 하면서까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는 갈등이 생기고 그 싸우게 되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그렇잖아.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돼. 근데 그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 그때 저희 아들이 그래서 얘가 분명히 이걸 안 입고 나가면 나가서 얼어서 그럴 텐데. 근데 그 순간 어쨌든 얼어서 죽는 것도 네가 네 팔자라며 그렇게 나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글랜 이거 입어 근데 난 싫어 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걔가 배부르다고 하면은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한 숟가락 더 이거는 내가 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쵸? 애가 싫다고 하고 뭐 남편이 싫다고 하거나 그런 거는 그거에 대한 싫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체를 그냥 존경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지 걔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애기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뭐 품 안에 자식일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되게 이쁜데 애가 점점 커지면 자기 이거가 생기니까는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진다. 이거는 아닌 거지. 우리의 개체는 따로따로 있는 거지. 너와 나가 다르듯이 따로 있는데 존중을 해주면 갈등이 없는데 나는 너 엄마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요가 그렇게 억압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 갈등의 이 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 어린애들 아직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근데 그거는 재현님이 생각이야. 아기는 자기는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자라고 뭐 잘 시간 아닌데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그냥 거기서 벌써 대립이 생기니까 엄마는 부글부글 화가 나게 되고 아이는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난 더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다는 거는 걔는 아직 생각할 수가 없는 아이야. 힘든 거는 자기가 본인이 힘든 거 그럼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아니 두고 그냥 주무도 뭐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같이 있는데 괜찮아. 위험한 거 다 치우고 그냥 그다 보면 지기도 지푸레 꺾여서 엄마가 잘만은 지 나중에 와서 옆에 와서 같이 자요. 그거 안 잔다고 안 잔다 그러면 내 손만 썩고 그 시간 계속 아프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쌓아가면서 애를 그렇게 힘들게 볼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딱 그거면 만사가 편해.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 나는 나. 어쨌든. 오케이. 자, 이제 열심히 스트레칭 하시고요.